안녕하세요. 오늘은 저같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는 홈트족들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배워보러 왔는데요. 아주 아주 특별한 선생님께 배워보러 왔습니다. 필라테스 양정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원입니다. 아, 너무 이쁘세요, 진짜로. 실물이 진짜 훨씬 이쁘세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되게 집에서만 있었고 막 되게 몸이 찌뿌둥하더라고요. 좀 살도 찐 것 같고. 그래서 근데 홈트를 이제 하려고 찾아보니까 필라테스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홈트. 네, 맞아요. 근데 필라테스가 혹시 무엇인지 그리고 또 네. 필라테스 장점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필라테스는 독일에서 제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수용군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하면은 예뻐지는구나, 몸매가 예뻐지고 살이 빠지는구나 라고 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수용군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필라테스가 원래는 재활치료 목적으로 네. 사용했다가 이제 운동으로 점점 진화를 맞아요. 한 거네요. 맞아요. 혹시 필라테스 비기너들을 위한 간단한 동작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네. 네. 필라테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에요. 필라테스에서는 갈비뼈를 사용하는 흉곽식 호흡법이라는 거를 쓰는데요. 안 좋은데 힘을 써서 억지로 힘쓰고 동작이 잘 안 돼요 라고 할 때 이제 몸에 곽인장이 많아요. 그래서 근육들이 많이 아프고 뭐 디스크가 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 불필요한 힘들을 빼고 코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호흡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호흡만 잘 해주셔도 네. 일단은 자세가 더 발라지고 운동하기에 훨씬 더 적합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밑에서부터 밑에. 엄지손가락이 네, 가슴 바로 밑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잡고 어깨랑 귀는 항상 가장 먼 거리를 유지하도록 간격을 이렇게 두시고 자, 호흡을 들이마실 때 네. 이 갈비뼈 안에 풍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풍선을 밖으로 부풀린다라는 느낌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코로 그렇죠. 자, 귀랑 어깨랑 멀어져요. 멀어져. 자, 그 상태에서 입으로 하고 뱉으면서 다시 풍선에 바람을 뺄게요. 밖으로 뱉으면서 코어가 잡혀서 다른 운동을 할 때도 훨씬 더 효율을 잘 낼 수 있어요. 요거가 기본으로 돼야지 그 다음에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기본 동작으로 네. 좀 복근을 조금 쓰면서 척추를 네. 부드럽게 하는 동작 한번 해볼게요. 자, 처음에 손은 이렇게 무릎 뒤쪽 오금으로 가져와서 반짝이고 있는 상태에서 척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네. 곧게 펴입니다. 편 상태에서 자, 호흡을 코로 들이마셔서 갈비뼈를 부풀었다가 내쉬면서 꼬리뼈 아래에서부터 하나하나 바닥으로 둥글게 말아지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하면서 척추가 내려가면 팔이 약간 펴질 거예요. 복근을 안으로 집어넣어요. 집어넣어. 그렇죠.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다시 위로 몸통을 펼쳐서 길게 늘렸다가 그렇죠. 한 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버클을 채워서 배꼽 아래에서부터 바닥으로 꽂고 우리 김밥 말듯이 갔다가 들이마시면서 어깨 내려 오케이 이렇게 동작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 기본 동작 맞나요? 네, 기본 동작이에요. 그렇구나. 네, 이 안쪽에 코어가 잡히면서 굉장히 칼로리 소모도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척추를 하나하나 분절해서 네. 이제 척추가 너무 뻣뻣하신 분들도 네. 범위를 많이 가지 않고 부드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척추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되는 동작이에요. 근데 너무 천천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동작을 천천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척추를 빨리 사용해서 분절을 하면은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작 같은 경우는 이제 호흡 우리가 들이마시고 네. 내쉬는데 네 박자를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요 템포로 내려갔다가 다시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요 템포로 올라오시면 돼요. 우리 기본 동작으로 이제 복근을 조금 단단하게 해서 몸풀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네.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필라테스에서 필라테스의 꽃이다라고 하는 네, 좀 상징적인 동작인데요. 네. 헌드레드라는 동작이에요. 헌드레드. 100초 세는 건가요? 비슷한 거예요. 네. 100초요? 네. 100번 하는 게 동작 하나예요. 자, 우리 머리 끝이 매트에 올 수 있게 네. 조금 아래로 해서 한번 누워볼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이렇게 접어올게요. 그렇죠. 접어서 바닥에 딱 놓고 호흡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들이마실 때 이렇게 들이마셨다가 내쉴 때도 해서 5번 만에 이거를 뱉는 거예요.
상태는 아~ 이렇게 컵에서 있는 상태에서 네. 계속 있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호흡을 100개 하는 거죠. 네. 다리를 들고 할 거. 원래 들고 해요? 네.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와우. 네, 이거 하면 이제 하복부가 쓰이는 거고 네. 이거 상체를 컬업해서 올리면은 네. 상복부가 쓰이는 거예요. 아. 온 몸에 복근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아. 그런 동작이에요. 자,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올라와서 허벅지 사이 보세요. 그렇죠. 하면서 호흡하면서 동시에 팔뚝으로 이렇게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을 첨벙첨벙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아. 네. 자, 마시는 호흡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저 땀이 너무 많이 나요. 땀 많이 나죠? 네. 그럼 이거를 하면은 진짜 좀 배가 단단해지고 그런가요? 뱃살 확 네. 들어갑니다. 진짜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막 수영복 입을 시기잖아요. 그렇죠. 비키니 입고. 네. 네. 요거 그냥 매일 해주시면은 비키니 일주일이면 입어요. 그럼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하면 되나요? 이 100개가 하나니까 네. 한 세 번 해주시면. 하루에요? 네. 와. 진짜. 아, 아니요. 이제 홈트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네. 내 몸이 틀어지지 않았는가를 보는 건데요. 제가 추천드릴 방법은 거울을 앞에다가 두고 네. 거울 앞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아. 혹시라도 없으면 카메라를 놓고 영상을 찍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죠. 그걸 보면서 잘 체크를 할 수 있어서. 근데 그러면 이제 집에서 홈트를 하거나 아니면 필라테스를 할 때 이제 딱 붙는 요가복을 많이 입잖아요. 네. 근데 그런 요가복을 꼭 입어야 되나요? 사실은 네. 필라테스를 함에 있어서 더 잘 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만약에 박스티를 입고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울이나 영상을 찍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배가 나와 있거나 조금 틀어져 있어도 그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어서 그걸 잘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일단은 목적이고요. 네. 어떻게 제 운동복은 오늘 괜찮나요? 네,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또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은 이제 운동하는데 내가 불편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너무 박시하지 않고 이제 움직임을 했을 때 편안하게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옷들을 전 추천을 드리는데 오늘 딱 그 정도 옷 좋으신 것 같고 괜찮나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필라테스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필라테스 포기한 사람, 필포자들 위해서 네. 동기부여 말씀 하나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지금 앞 당장만 보면은 이게 힘들어서 못하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못하는데 평생을 한번 보면은 이게 나한테 정말 재산 이 된다고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포기하지 말고 네. 끝까지 내 재산을 축적하길 바랍니다. 네, 이상 지금까지 필라테스 여신 양정아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